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따오리 구역이 제일 큰 오락성, 빅토리아의 사장은 이 기차역에서 3만 위엔이 거금을 도둑질 마쳤었는데 할 사람을 찾아서 이 전화를 했었는데 네, 그때 찾은 사람이 멘즈가 그닥지 않아서 이 가방만 되돌려받고 돈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이 전화를 해서 이 자신이 신분으로 놈들한테 겁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만 이 짱쥔한테 욕만 바가지로 처먹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왕웰리는 이 자신이 키우고 있던 건달들 총 30명을 집합시키는데 야들아, 내 평상시에 너희네를 밥 먹여주지 이 월급을 따박따박 주지 어따 쓰겠니? 이럴 때나 확실하게 나서야 된다 알았나? 다들 연장들 챙기고 따라와라! 그러자 이 오락성을 지키고 있던 건달놈들은 다들 잘 보일 기회를 느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멋있게 앞장서게 되면은 이 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보너스도 챙겨줄 게 아닙니까? 이 다들 긴 칼이며 몽둥이며를 들고서 기세등등하게 척 나서는 거였었는데 이 짱쥔이 알려준 대로 이동하자 이 극쪽에는 한 커다란 모텔이었다고 합니다. 이는 외난이 구입한 모텔로서 이 보통 손님들은 안 받고 모텔로 가장한 도둑놈들이 소굴이었었는데 이 왕웰리 일당이 올라가려 하는데 오늘 만실이요. 프런트 데스크에는 한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가 모텔 직원인 척 하지만 다 가짜인데 맨날 보통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냥 만실이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. 만실은 개뿔. 야야, 여기 두 명이 남아서 이것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딱 지켜라. 예, 형님. 이어 두 건달이 이 긴 칼을 들고서 프론트에 딱 지키며 도끼 눈을 부릅뜨자 이 두 알바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? 이 둘은 사실 이 자기네 사장인 쪼웬나니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으니 말입니다. 이어 그 왕웰리 뒤에서는 거의 30명이나 되는 건달놈들이 연장들을 챙기고 우르르 몰려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예. 보통 평민이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이어 쿵쾅쿵쾅쿵쾅 하고 2층으로 올라가더니 이 문을 쾅 하고 박차고 들어가는데 은하야! 아까 내가 통화했었던 짱쥔이란 놈이 은하야! 그렇게 왕웰리 쪽에서는 이 나름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이 안에 웬만한 일당들은 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앉아서는 술을 퍼마셔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허추, 이것들 봐라. 내 쳐들어온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술을 퍼마시고 있어? 이놈들 이거 멘탈이 아주 장난 아니다. 그제야 짱쥐는 힐끔 바라보면서 피식 우는데 어 왔니? 근데 뭘 그렇게 개무리를 끌고 왔냐? 어? 쫄리더냐? 어, 쓰레기들 아무리 많이 데려와 봤자 뭐 다 쓸데없는 거다 이놈아. 짱쥔 외나 일당은 뭐 긴장하기는 커녕 아예 뭐 쓰게도 안 보면서 이 계속해서 술을 건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다들 자기 앞에 해바라기나 요 딱딱 깨면서 자기네들끼리 키득키득 대고 있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할 점은 류수왕이 또 없다는 건데 아까 짱쥔이 전화를 받는 기세를 보고 류수왕은 또 슬그머니 도망을 쳤었고 이제 뭐 다들 그렇거니 하면서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. 뭐야? 이것들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쳐다봐야지. 여기 어나 대가리야. 그러자 말입니다. 웬 나니 쓰겁들이 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왕웰리를 째려보는 거였었는데 너가 대가리야? 어? 아니 이것들이 왜서 이리도 당당하야? 내 정말 이해가 안 되네. 너희네가 내 돈을 도둑질해 가고서 에? 뭐가 그리도 당당한 건데? 그 너희네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대. 에? 남이 돈을 훔치고 남이 돈을 빼앗고도 뭐 그리 당당해라고 말이야? 사실 이 왕웰리 말도 틀린 건 아닌데 하지만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이고 그 중국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인 걸 어떡합니까? 그야말로 이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였었는데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다른 사람이 부모까지 들먹이 이면서 욕을 하냐고요. 뭐? 너 금방 뭐라고?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. 왜 나는 자신이 애미고 애비고 하자 이 대뜸 술잔을 내리면서 째려보는 거였었는데 뭘 다시 말해? 어? 너희네 애미 애비 얘기 그랬니? 그래 나도 참으로 궁금하다. 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땅! 어이구! 네, 이 왕웰리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웬나는 이미 장전을 다한 권총을 확 빼들어서 당! 하고 날린 거였다고 합니다. 그 탄알은 놈이 어깨에 맞췄고 이놈은 대뜸 어깨를 부여잡고는 털썩 주저앉는데 은하야, 어? 또 은하야 한마디만 더 짓거려 봐라. 웬나는 일어서지도 않았었고 그냥 앉은 채로 이 담배를 꼬아 몰고는 권총을 빼들었는데 그 기세는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 권총이야?
그러자 말입니다. 왕웰리를 따라서 이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던 부하놈들 그만 단번에 찔러다고 하는데 이놈들은 긴 칼이고 이 나무 몽둥이 고를 들고 쳐들어왔었는데 그 상대방은 권총을 쳐 빼들다니 그것도 이 다짜고짜 사람을 향해서 빵 하고 쏴대는데 네 그 자신들과는 레벨부터가 완전히 다르단 걸 느꼈다고 합니다. 왜나니 먼저 총질하자 이러한 경우에 또 무조건 멋있게 나서서 이 막 날아다니는 놈이 있죠. 땅쥐는 그 해바라기를 깔다 말고 이 지금 거리면서 허리 뒤숨에서 도끼를 확 꺼내 일어나는데 내 까부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어? 이거 다짜고짜 그 어깨를 꽉 잡고 신음하는 왕웰리 대가리를 향해 콱 찍어댔다고 합니다. 보셨나요? 이 할빈에 또 대가리에 도끼 자국이 남게 되는 불쌍한 놈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땅쥔까지 손을 쓰자 이 왕후고와 링한창 러빵즈도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? 다들 송곳이며 이 망치며 비수며를 들고는 그 부하놈들한테 밀고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야야 조그만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연장들을 챙겨와 어? 빨리 안 내려놓니 아이 내려놓니 왕후거가 이 송곳으로 쿡쿡 찌르고 러빵즈도 망치로 쾅쾅 내리까며 들어가는데 이 웬나는 계속해서 앉아서는 해바라기만 딱딱 까고 있는 거였답니다. 사실 이 왕웰리가 들여온 부하들은 그냥 오락성을 지켜주면서 월급이나 받아먹는 보안들인데 그 누가 이 권총 앞에서 목숨을 내걸려고 하겠습니까? 어이 빅토리아 어떻게 아직도 하는 애 하겠어찌게. 하지만 이 왕웰리 또한 웬만한 고집은 아닌데 개똥이나 처먹어라 이놈아. 오늘 일이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아야 어림도 없다 이놈아. 이 너희네 다 콱. 네, 이 왕웰리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 도끼가 날아오더니 이놈이 아까 그 총에 맞은 어깨를 콱 찍어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툭 하면서 이 어깨뼈까지 다 완전히 끊어지면서 쿡 하고 찍혀 들어갔다고 합니다. 으아! 그러자 왕웰리 이놈은 이 어깨와 머리를 번갈아 부여잡으면서 뱅뱅 맴도는데 야! 너희네 주인을 데리고 썩 꺼져라. 그리고 오늘 일이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에? 이 형님들이 항상 여기서 기다려주마. 짱주인이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도끼를 부여잡고는 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소리 지르자 이놈들을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찍소리도 못 냈다고 합니다. 이 네 명이서 그 주인이 왕웰리를 들고서 도망을 치는데 이 밑에서 모텔 프런트를 지키던 놈들이 그걸 딱 보게 되는데 이 근육님들이 아까는 멋있게 이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더니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질질 끌려서 나오니 말입니다. 그렇게 왕웰리 일당들이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도망을 쳤었고 5분도 안 되자 또 한 놈이 흔들흔들거리면서 걸어 들어오는데 네 그것은 바로 류쌍이었었는데 아예 휘파람까지 휙휙휙 불면서 들어오는 거였다고 합니다. 캬. 그러자 짱쥐는 너무나도 어이없어 하는데 류쌍아 너 뭐야? 요 시간 아주 딱딱 맞춰서 들어오냐? 아니 너 혹시 저 밖에 숨어서 이 우리가 싸우는 걸 다 구경을 하다가 들어온 거 아니야? 응? 그 짱쥔과 웬난 등등은 또다시 술상을 차려놓고서 계속해서 술을 퍼마셔 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한테 이제 이러한 싸움은 별 큰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제 너무나도 수많은 전투를 해왔었으니 뭐 술 한잔 마시는 것처럼 익숙했었다고 하는데 이 술 몇 잔 마시던 웬난이 입을 여는데 러방즈야 이제 들어온 돈들은 그 누구든지 다시는 돌려주지 말라 알았나? 그냥 없다고 얘기하고 툭 끊어! 그리고 찾아오게 되면은 뭐 까짓 거 총알 몇 방 먹여주고 쫓아보내면 되는 거지 뭐. 이제 이 우리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? 에? 그러자 러빵즈는 알겠습니다 형님 라고 대답하는데 러빵즈는 이놈들 중에서 비록 나이가 제일 많은 30대였었지만 제일 나중에 조직에 가입하였었고 이 진심으로 이놈들을 따랐었기에 항상 깍듯하게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웬난 쪽에서는 이번 일이 그냥 이렇게 끝난 줄 알았겠는데 네 하지만 그 93년도에 한화로 수백억 자산을 갖고 있는 왕웰리가 그냥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당연히 어림도 없는 일이겠는데 그러면 이 돈이 그렇게도 많으면서 왜 고작 3만 위엔 때문에 그렇게도 당하고 그렇게도 목숨을 거냐고요? 다 그 시절에 그 알량한 맨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시절이 뭐 건달이나 보통 사람이나 다들 그 맨즈를 위해 살고 맨즈를 위해 죽는다고 합니다. 병원에 입원하여서 그 수술을 끝낸 왕웰리는 마취가 풀리자 찢는 듯한 아픔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새벽이 돼서도 왕웰리는 아파서 잠들
알려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데 아이고 이 세상에 내 이 복수를 못하게 되면은 무슨 낯짝으로 이 바닥에서 계속 살겠냐. 내 수하의 놈들이 안 되면 이 덫의 놈으로 알아봐야지. 그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로 이 큰 핸드폰을 들어서 전화를 넣는데 여보세요 형님의 네 와웰리어 형님의 이놈은 전화를 걸자마자 또 우는 소리를 제치는데 에? 왜 아우야 왜 목소리가 그래야 혹시 뭐 어디 아프야 아우야? 왕웰리가 전화를 건 거는 이 떠올리 구역이 한 조폭두목이었다고 합니다. 이 떠올리 구역은 워낙에 먹을 게 많고 요 달달한 구역이다 보니 크고 작은 조폭 조직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. 형님의 내 맞았소 이님의 도끼 대가리를 맞고 이 왼쪽 어깨 또한 총에 맞았어. 근데 이 또 문제는 그 총에 맞은 자리 도끼를 다시 맞아서 말도 마오 형님의 뭐?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 야 아니 그 대체 어떠한 겁대가리가 없는 놈들이라니. 은하야 말만 해라 내 그놈들을 갈아 마셔버릴 테니. 이러한 조폭두목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왕웰리를 도와서 이 건을 해결해 주게 되면은 수고비로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테고 또 나중에도 이 무조건 쓸 일이 많다는 사실을. 아이고 형님의 말도 마셔. 요즘에 뭐 도적 무리들도 그리도 하느냐 한답니까? 에? 그 난간 구역이 기차역 아지트에 쪼웨난과 짱쥔 무리라고 하던데 에이, 다른 놈들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. 뭐? 잠깐만 저쪽에서 이 급급히 왕웰리 얘기를 끊는 거였었는데 그 금방 너 뭐라고 했냐? 누구라고? 예? 그러자 왕웰리는 기차역 쪽이 쪼웨난과 짱쥔이라고요. 이놈들은 이제 25살밖에 안 된 어린 것들입니다 형님의. 그러자 말입니다. 전화 저쪽에서는 한참 동안 조용해지더니 아까처럼 소리 꽥꽥 지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 아우야 너 이러한 일이 있으면 왜 이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랬니? 에? 뜻밖의 대답이 들려오자 왕웰리는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보통 때였더라면 이놈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지금 당장에서 쳐들어가겠다고 이 맹세를 할 건달놈들이 말입니다. 왜요 형님의 그놈들을 아십니까?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 땅이 꺼질 듯한 한숨소리가 하고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 어디 알다 뿐이겠니 아우야. 그놈들은 이 지금 하얼빈 흑사회 바닥에서 제일 핫한 신인 조직이다. 3만 위엔 그냥 버렸다 치고 이제 다시는 건드리지 말라. 너 그나마 목숨은 붙어있고 어디 한 군데 안 부러진 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그게. 그러니 그걸로 만족해라. 내 얘기해줄게. 그놈들은 악마다 악마. 그 조폭두목이란 놈은 이 대충 얼버무리더니 전화를 확 끊는 거였답니다. 에? 와이 형님의 뭐야 이놈 이거. 아니 조폭두목이란 놈이 싸워보지도 않고 쫄기는 내 뭐 다른 놈한테 전화하면 되지 너밖에 없을 줄 알아? 이어 왕웰리는 또 몇몇 흑사회 건달들한테 전화를 넣어보았지만 다 똑같은 대답인 게 아니겠습니까. 아 참. 그러자 왕웰리는 답답해 나는데 만약에 얻어 터지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었었으면 뭐 없었던 일로 하겠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멈추겠습니까? 얼굴에 도끼 자국이며 이 왼쪽 어깨가 다 박살 나는데 이거 해결 못하게 되면은 이 강호에서는 다들 비웃을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 내 돈을 얼마를 먹이든지 이 니놈들을 무조건 내 앞에서 벌벌 기게 만드는 거 봐라. 이 왕웰리는 또 전화기를 들어서 한 사람을 불러드리는데 네 그러면 이는 누구였을까요? 과연 그 웬난 일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